전 세계의 연구자들은 COVID-19이 단순히 호흡기 질환을 넘어 다양한 장기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신경계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Brain Injury in COVID-19 is Associated with Dysregulated Innate and Adaptive Immune Responses 라는 연구는 코로나 감염과 그로 인한 뇌 손상 사이의 연관성에 관한 중요한 발견에 관한 것입니다. 이 연구는 COVID-19 환자들에서 관찰된 뇌손상 바이오마커와 자가항체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탐구합니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특정 자가항체들이 혈청 중에 GFAP나 타우와 같은 뇌손상 바이오마커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는 COVID-19 환자들에서 관찰된 뇌손상과 염증 반응이 면역 반응 마커들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한 것입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다양한 통계 분석 기법이 활용되었으며 특히 인간 단백질 칩을 활용하여 중추신경계, 혈내장벽, 그리고 체계적인 항원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선택에 대한 자가항체를 탐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연구 과정을 통해 연구팀은 COVID-19 환자들에서 특정 자가항체들이 뇌손상 바이오마커와 상관관계가 크게 없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COVID-19에 의한 뇌손상의 바이오마커와 이와 관련된 면역 반응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향후 잠재적 치료 전략과 예후 판단에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연구는 COVID-19 팬데믹 동안 발생하는 뇌 손상과 이와 관련된 면역 반응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합니다. 이는 향후 COVID-19으로 인한 신경계 손상에 대한 치료 및 관리 전략 개발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질병 특이적인 바이오마커로서의 자가 항체 탐구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